안녕하세요. 오래오래 동물 영양 클리닉 양바롱수 의사입니다. 제가 여태까지는 이렇게 뭔가 저희 클리닉 이름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첫 회부터 지난번 방송까지 계속 제가 사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임팩트 있게 다가가고자 앞으로 저는 사료 읽어주는 수의사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덧붙이자면, 저는 이제 일단 요리나 약선 쪽으로 아이들 홈메이드 쪽으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의 빅마마가 이두 개를 저는 이제 앞으로 컨셉을 잡고 갈 건데요. 그래서 오늘도 똑같이 지난번이랑 이어서 일단 사료에 대해서 사료 용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약선이라고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약선이 뭐냐면 쉽게 생각해서 왜 우리 밥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약선도 먹어서 약이 되는 음식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흔히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찰 음식이라고 하면 뭔가 절에서 스님들이 건강하게 먹는 음식인데, 그걸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이 먹었을 때도 몸에 좋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로 몸에도 좋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동물들한테도, 이제 반려동물도 사실 다 체질이 있고 건강한 애들, 아픈 애들, 뭐 이거 먹으면 더 좋아진다 이런 게좀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수의 약선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저는 그쪽으로도 조금 더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네, 그렇습니다. 모든 고양이는 카메라를 싫어하나 봐. 아, 예뻐라. 제가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뭘할 거냐면 지금 또 이제 사료가 보이시잖아요. 사료가 뭐몇개 보였을 텐데, 사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용어가 붙어져 있는 사료는 지금 없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흔하게 들으셨던 용어 중에서 요새 휴먼 그레이드 사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휴먼 그레이드가 뭔지, 그리고 오가닉이 뭔지, 그리고 내추럴이 뭔지, 이런 용어 뜻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꾸르까꿍. 첫 번째 휴먼 그레이드부터 설명을 할 건데요. 요새 사료가 정말 굉장히 종류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대기업에서도 나오고, 하다못해 한의사분들도 이제 영양제 뭐 보조제 만들고, 이제는 이제 누구나 들으면 알수 있는 큰 닭고기 회사에서도 이제 프리미엄으로 해가지고 사료를 냈더라고요. 만들었는데, 이걸 휴먼 그레이드라고 해서 100%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제조하고 유통한다라는 그런 뜻에서 되게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휴먼 그레이드가 뭔지 좀 다들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는 이 휴먼 그레이드는 결국에는 본인들의 이런 제조 과정이 굉장히 위생적이다라는 거를 좀더 강조하기 위한 마케팅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휴먼 그레이드는 사실 이번에 이 사료뿐만이 아니라 전에 되게 많은 사료 회사에서도, 우리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그 제품을 만들었다라고 많이 선전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아프코라는 미국 사료 규제 협회 같은 데 이제 들어가서 봤어요. 과연 여기서는 미국 사료 회사에서는, 그 협회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할까? 휴먼 그레이드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라고 봤더니, 사실 사람들이 휴먼 그레이드는 쉽게 말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정도로 생산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미국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미국 USDA에서 그 논문상에서는 사람이 식용 가능한, 먹을 수 있는 이라는 이 단어는 휴먼 그레이드가 아니에요. 그거는 에디블이라고 해가지고 EDIBLE 갑자기 영어 공부가 됐는데, 에디블이라는 식용 가능한 그런 뜻이 따로 있어요. 해가지고 이거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품인데, 모든 게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성분이, 그리고 이 제품 자체가 사람이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만드는 제조 과정, 생산 라인 또 전부 다 사람 음식을 만드는 데서 만들어줘야 되고, 결국 이렇게 규제되고 뭐 검수되고 조사되는 이런 게 전부 다 사람에 관련된 그 규제를 받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사람이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도 아스코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휴먼 그레이드로 만들어진 것 중에서는 거의 사실 대부분 그렇게 반려동물로 만들어진 이렇게 영양학적으로 만들어진 거는 사람이 먹기에는 영양학적으로 적합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사람이 먹는 것도 전부 다 이제 반려동물이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먼 그레이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마케팅 용어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쉽고 정말 정말 극소수의 그런 사료만이 사람이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휴먼 그레이드는 그래서 마케팅 용어라고 저는 좀 규정을 짓는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아프코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USD인가? 아프코인가? 얘기를 하는데 휴먼 그레이드라고 해서 이게 영양학적으로 다 안전하다라는 건 아니다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는 무조건 그 가공이라든가 제조라든가 처리라든가 다 안전해가지고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휴먼 그레이드라고 해서 이렇게 뭐 주장되는 이름이 붙여진 것들은 이게 영양학적으로나 아니면은 이런 안전성이 다 보장되어 있진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사료 고르실 때도 좀 보시면 이 회사는 그냥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었구나 라고 하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잘 보네. 이제 두 번째로 설명드릴 거는 유기농 오가닉 사료인데요. 보통 보시면 이제 그 사료 라벨 이런 데에다가 이제 오가닉이라는 그 USDA 마크가 붙죠. 물론 여기 이 사료에는 붙어있진 않겠지만 또 CG로 들어갈 겁니다. 이 마크가. 그래서 들어갈 건데 이게 그 법칙이 있어요. 유기농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이 사료 앞면에 붙이는 거를 우리가 이제 제품 메인 패널, 디스플레이 패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막 사료 성분이라든가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인포메이션, 정보 패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100% 유기농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사료 앞면에다가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USDA 마크도 뭐 사료 어디든지 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거는 100%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막 사료 이 원료 성분 표시하는 데에도 뭐 별표를 해놓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유기농 재료는 다 이렇게 따로따로 그 구별을 해놓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100% 유기농 사료인 거고요. 만약에 이 앞에다가 뭐 100% 유기농이다 라는 게 없다, 만약에 그 USDA 마크만 붙어 있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 사료가 만들어진 성분이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근데 이 성분의 최소한 95% 이상이 유기농이어야지만 이 마크를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마크가 없으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가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료 이렇게 뭐 유기농 달걀, 뭐 유기농 당근, 뭐 신선한, 뭐 싱싱한 뭐 유기농 만두콩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붙어져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사료들이 있는데 보통 이 안에다가 이 사료 성분 안에다가 쓸 때는 이 원료의 1에서 69%까지만 유기농인 거예요. 한마디로 뭐 유기농 당근 썼다고 해서 이 사료가 유기농 사료라는 거는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95%를 말씀드렸고 69%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중간에 70에서 93%는 그러면은 이 정도의 재료가 유기농이다. 그럼 뭐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마크를 쓸 수 없어요. 물론 그 뭐 싱싱한 유기농 만두콩? 막 이렇게만 해놔도 마크를 쓸 수 없어요. 94%, 95% 이상만 마크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중간에 만약에 70%에서 94%까지가 유기농 성분이다.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보통은 미국에서 건너온 사료들일 거예요. 그러면은 영어로 Made with Organic이라는 그 문구가 붙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구가 붙고 밑에다가 뭐 한 세 가지 정도 뭐 유기농 당근, 유기농 달걀, 유기농 뭐 완두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문구가 붙어져 있는 게 그 중간 단계라고 해서 유기농에도 3단계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유기농이라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유기농이라는 거는 이게 생산을 할 때, 뭐 재배를 할 때 일체 농약이나 화학비료나 이런 것들 쓰지 않고, 그리고 그 농장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반경 수십 킬로미터 안에 있는 농장들도 다 똑같이 뭐 농약, 화학비료를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옆에서 막 바람, 농약 뿌리면은 바람 불어서 날아올 수도 있고, 물 주면은 물 타고 와서 또 똑같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그 반경, 정해진 반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다 똑같이 유기농으로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지만이 유기농 농장 마크를 달 수 있고, 또 아까 설명 안 드렸는데 그런 유기농 마크가 인증받은 사료들이 있잖아요, 제품들은. 반드시 이 사료 뒤에다가 이거는 어떤 농장이다, 이렇게 인증받은 그런 생산자 표시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기농이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려동물에 대해서 아직 유기농으로 딱 뭐 USDA에서 이렇게 정해진 규정이 최근에 만들어졌어요. 아직 되게 막 체계적으로 막 나와 있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반려동물 사료도 무조건 사람 규정에 다 규합이 되어야지만 이제 USDA에서 그 마크를 주는데, 그러면 이 자기네들이 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 이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NOP라는 National Organic Program이라고 해가지고 NOP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따라야 합니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NOP를 따른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다 뭐 유기농에 대해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를 준다고 해서 이게 동물사료법을 안 따라도 되는 거는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이런 반려동물 사료에 유기농 마크가 찍혔다 그러면은 얘는 USDA 규정도 거치고 NOP라는 그런 프로그램 그 인증도 거치고 그 다음에 동물사료법이라든가 이런 규정도 다 통과가 돼야지만이 엄격하게 얘는 이제 유기농 제품이다 라는 마크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기농은 사실 우리도 생각하면 막 그냥 거름 주고 우리 이렇게 농사 지을 때 시골에서도 막 이런 되게 건강하게 재배된 작물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한 가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거는 USDA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기농이라고 해서 반드시 더 건강하거나 더 안전하거나 아니면 영양학적으로 더 뛰어나거나 그런 제품은 아니다. 그냥 보호자들이, 소비자들이 아, 나 유기농 제품 살 거야 라고 해서 그 가격을 더 내는 것만큼 그냥 그만큼만 더 얻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유기농 제품이 사실 보면은 농약을 안 쳤기 때문에 금방 쉽게 상할 수도 있고 관리나 유통 부분에서 굉장히 잘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유기농 제품은 이제 본인의 기준이나 취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구매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추럴 제품인데요. 내추럴이라고 해서 사실 이 제품 말고 이게 그 특히 사료 등급에 보면은 뭐 내추럴 제품, 뭐 내추럴 등급이다 해서 뭐 이렇게 등급이 매겨지는데, 내추럴은 사실 옛날에는 이런 용어 자체도 없었고 뭐 USDA나 아프코나 이런 데서 정의하지도 않았고 시장에서도 쓰이지 않았던 단어예요.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마케팅 담당자들이 이제 사료 회사에서 좀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사료는, 우리 제품은 뭔가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걸 이제 하려고 어필하려고 해서 만들어진 용어이고, 그래서 지금 아프코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내추럴이란 이제 생산하는 과정에서 일체 뭐 화학비료라든지 똑같이 아까지 유기농처럼 화학비료라든지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그렇게 순수하게 이거 뭐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 이런 자원에서 뽑아낸 것들로만 만들어진 뭐 성분이라든가 제품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불가피하게 뭐 비타민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제조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성분들? 이런 거는 예외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내추럴 같은 경우에는 FDA에서도 아직 이렇게 내추럴에 대해서 정의를 법적으로 내려져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그냥 좀
마케팅 용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홀리스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홀리스틱은 원래 뜻이 전방위적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우리 아이가 설사했어요. 설사를 했는데 그럼 얘가 동물병원에 가면 뭐 소화기관이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딱 하나 찝어서 낼 텐데, 홀리스틱 전방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우리 아이가 아픈 거는 물론 소화기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아서 설사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기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날 수도 있고 등등, 이 아이를 우리 아이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는 게 홀리스틱이라는 원래 그 취지이자 원래 관점이거든요. 근데 왠지 뭔가 들으면 내추럴과 마찬가지로 들으면 좀 좋은 느낌을 주고 뭔가 진짜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고 설명하면서도 그런데 진짜 이거 마케팅 용어예요, 홀리스틱도. 그래서 홀리스틱 사료라는 거는 사실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뭔가 반려동물의 건강에 신경 썼다라는 걸 좀 어필하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그런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휴먼그레이드, 오가닉, 내추럴, 그리고 홀리스틱에 대해서 간단하게 용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 그리고 많이 알아야지 제품을 고를 때 잘 고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보호자가 되셔서 이런 우리 아이한테 좀 더 알맞은 제품을 골라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